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어의 톡톡쌤입니다. 영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작성해야 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형식이 바뀌게 되는 거 아셨습니까? 유카스가 새로운 절차를 도입해서 기존의 자기소개서 형식을 크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즉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지원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학업적 열정과 진로 목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왜 해당 대학과 그 학과에 지원하는지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동기와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형식이 크게 바뀌는데 이 새로운 형식의 도입은 2025년에 시작되고 그러니까 2026년 대학 입학 예정자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학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형식을 살펴보면 더 이상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대신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을 더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이 전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때는 왜 해당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공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잘 표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했던 학업적, 비학업적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된 과목을 추가로 공부했다거나, 관련된 서적을 읽었다거나, 혹은 특별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이 경험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턴십,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스킬과 지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대학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추가로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자가 전달하고 싶은 추가 정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형식을 변경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질문들의 답변을 통해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학업적 열정과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0에서 150단어로 제한되는데 이것은 지원자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자유로운 형식에서는 종종 장황한 설명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곤 했는데 새로운 형식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식은 지원자들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정해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더욱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신이 왜그 대학과 학과에 적합한지 더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변화에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데 각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한된 단어 수 안에서는 핵심을 잘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자신의 열정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학과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A레벨 할때 어떤 바이올로지 액티비티를 참가했을 때 유전자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과 학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 대학과 학과는 고유의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왜 그곳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 지원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유카스에 들어가야 하는 학교 선생님 추천서의 형식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추천서를 작성했지만 이제는 세 가지 구조화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전공, work experience, pre-grade에 대한 참고 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더 객관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유카스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